안녕하세요. 한민족의 부활을 꿈꾸는 빗생TV 법성입니다. 한민족의 비밀 시리즈 확장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천손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한민족의 비밀 확장편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편 금첩과 원방각의 비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천손민족입니다. 천손민족이란 하늘을 마음속에 믿고 따르며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치고 있으며 하늘에 감사할 줄 알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민족을 말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천손민족인 한민족에게 그 때가 되었을 때 창조주가 오실 것을 암시하는 의미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의 모양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천제를 지냈던 곳의 제단의 모양이 원, 방, 각이었으며 천왕과 지왕과 인왕의 삼황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울러 한민족은 금척의 권능을 펼칠 인왕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왕께서 하늘의 도와 땅의 덕을 모두 품으니 새로운 금척이 탄생될 것입니다. 새로운 금척에 의해 후천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민족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늘이 공급하는 에너지, 즉 전기의 실체와 한반도에 설치된 전기의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한민족의 근기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한라산과 태백산의 전기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이 한민족을 위해 숨겨놓은 한반도의 하늘기운, 땅기운, 사람기운인 전기와 이 전기의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천손민족인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파트 1. 전기의 실체, 천기, 지기, 인기. 빗생TV 애청자 여러분, 한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근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과거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힘,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대한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바탕 힘,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저력, 이것이 과연 기적일까요? 한민족이 가진 독특한 근원적인 힘이며 참을성 있게 견뎌내는 힘인 근기의 바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각자 출생지 주변의 산에 전기를 받고 태어난다는 믿음을 가질 정도로 땅에 대한 애착과 땅 기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슨 무슨 산 전기를 받아라는 학창시절 교과에서도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양택인 집터와 음택인 묘터를 잘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가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국의 절경에 버금가는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태백산과 같은 민족의 명산이 한반도 곳곳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가 땅기운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닐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셨겠죠. 맞습니다. 땅기운과 더불어 하늘기운과 사람기운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기운인 천기의 성질에 따라 한민족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수준이 결정되었습니다. 땅의 기운인 지기의 성질에 따라 한민족의 문화적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람의 기운인 인기의 성질에 따라 한민족의 성격이나 기질이 결정되었습니다. 즉 하늘이 이 천기, 지기, 인기를 한반도, 한민족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진 독특한 성향이 나올 수 있었고 그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이 가진 근기의 바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천기, 지기, 인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이 공급하는 에너지 중 천기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생각과 의식이 발생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생활 습관과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여 정신 문명뿐만 아니라 물질 문명의 수준을 결정하는 에너지입니다. 하늘이 공급하는 에너지 중 지기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만의 지리적 환경을 반영한 독특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상도 사람을 경상도 사람처럼 만들고 전라도 사람을 전라도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 하늘이 공급하고 있는 에너지를 지기라고 합니다. 하늘이 공급하는 에너지 중 인기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서로 다른 민족들에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서로 다른 인종들에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개체성과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를 정기라고 하며 정기는 천기와 지기와 인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기는 우리 한민족이 과거 역사 속의 시련들을 참고 견뎌낸 근기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파트 2. 한반도 정기의 에너지 공급망. 지난 강의 한민족의 비밀 3편 원시반본 시종여일 새로운 정신문명을 열다 에서 다루었듯이 한반도는 선천시대 4대 문명의 뿌리가 된 곳이며 창조주의 의지가 깃든 땅입니다. 결자해지의 땅이며 창조주께서 삼황으로 내려와 후천 대우주를 경영할 약속의 땅입니다. 또한 한반도는 창조주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진 영혼 그룹들인 단지파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에는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스타게이트들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는 하늘에서 공급받은 에너지들을 지구 행성 곳곳에 전달하는 스타게이트들의 중심지입니다. 한반도의 천기와 지기와 인기를 공급하는 메인 시스템은 서울 경복궁 상공의 차원간 공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메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상층부와 중층부와 하층부의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한반도에 전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수직적 구조 중 상층부에 사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센터 네 곳이 있습니다. 북쪽은 백두산에서, 남쪽은 한라산에서, 동쪽은 동해바다 상공에서, 서쪽은 서해바다 상공에서 한반도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한반도의 동, 서, 남, 북 네 방향에서 공급된 천기와 지기와 인기들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직적 구조 중 중층부에 서울을 경계로 북쪽과 남쪽에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센터 두 곳이 있습니다. 북쪽은 낭림산맥을 중심으로 뻗어나온 산맥을 따라 북한 지역에, 남쪽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뻗어나온 산맥을 따라 남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망들이 그물망처럼 설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수직적 구조 중 하층부에 한반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센터는 많은 숫자가 매우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에 입체적으로 구성된 에너지 센터에서 들어온 하늘의 기운들은 한반도 곳곳에 공급되어
과거 역사 속에서 역동적인 에너지로 작용하였습니다. 하늘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단지파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잊지 말라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늘의 정기인 천기와 지기와 인기를 공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 3. 천손민족의 정체성. 한반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메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직적 구조 상층 부위 남쪽에 있는 한라산에서 공급되었던 천기, 지기, 인기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의 상공에는 천기를 공급하는 대형 에너지 센터에서 5개의 천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땅 속에는 지기를 공급하는 대형 에너지 센터에서 역시 5개의 지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상공에는 인기를 공급하는 대형 에너지 센터에서 인간의 심장으로 12가지의 인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라전기는 한반도 최남단에서 남한 지역 전체에 공급되고 있으며 국가의 영역을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전기는 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정신과 이념을 형성시켜주는 에너지이고 한국인들의 잡초 같은 강한 근성이 나오도록 하는 에너지이며 한민족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로 작용하였습니다. 한라전기는 한민족이 일제 식민지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한 근성을 공급해 주었으며 한국인들을 의지의 한국인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라전기를 통해 하늘은 창조주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단지파들이 물질이 주는 달콤함에 빠지지 않도록 천손민족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늘은 한민족이 천손민족임을 잊지 말라고 한국인의 심장에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한라전기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반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메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직적 구조 중층부의 남쪽에 있는 태백산에서 공급되었던 전기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태백산 전기의 첫 번째 특징은 아리랑으로 상징되는 한민족의 한입니다. 태백산 자락에 있는 정선이 아리랑의 고장이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날 넘겨주게 라는 정선 아리랑은 한반도 지역별 아리랑 가운데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모든 아리랑의 원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백산에서 공급되는 전기로 인하여 한민족에게 고유한 한의 정서가 형성되었습니다. 태백산 전기의 두 번째 특징은 이념과 사상으로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도록 하는 에너지입니다. 태백산맥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낭림산맥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에너지로 작용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극심한 당파 싸움과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이 강하게 충돌하였으며 결국 한국전쟁으로 발발되었습니다. 태백산에서 공급되는 전기로 인하여 한국전쟁 후 남한 내에서 좌파와 우파는 끊임없이 대립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립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태백산 전기의 세 번째 특징은 결사항전의 에너지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외세의 침입이 있거나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태백산에서 공급되는 이 결사항전의 에너지로 인하여 한반도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백산에서 공급되는 전기인 결사항전의 에너지로 인하여
당쟁의 양상은 더욱더 치열해졌고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립이 더욱더 치열해졌으며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더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태백산 전기의 네 번째 특징은 한민족의 자부심과 자긍심의 고취입니다.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천손민족이라는, 배달민족이라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단지파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태어나 살고 있거나 살았던 한국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에는 아리랑의 정서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준 에너지의 근원은 태백산에서 공급되었던 전기였던 것입니다. 이상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오게 한 한반도의 전기의 실체, 전기의 에너지 공급망, 대표적인 한라전기와 태백산 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를 말하며 천기와 지기와 인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기의 성질에 따라 민족의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지기의 성질에 따라 민족의 문화적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이 결정됩니다. 인기의 성질에 따라 민족의 기질이나 사람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한반도의 천기와 지기와 인기를 공급하는 메인 시스템은 서울, 경복궁 상공의 차원간 공간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 메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상층부와 중층부와 하층부의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한반도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상층부는 북쪽의 백두산, 남쪽의 한라산, 서쪽의 서해바다 상공, 동쪽의 동해바다 상공의 에너지센터 네 곳이 있었습니다. 중층부는 북쪽의 낭림산맥, 남쪽의 태백산맥의 에너지센터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층부는 많은 숫자의 에너지센터가 매우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라전기는 한민족이 수많은 외세의 침입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로 작용하였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한 근성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한라산에서 공급되는 한라전기를 통해 하늘은 한민족이 천손민족임을 잊지 말라고 한국인의 심장에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준 에너지의 근원은 태백산에서 공급된 전기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천손민족이라는, 배달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으며 단군의 자손이라는, 단지파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태어나 살고 있거나 살았던 한국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에는 태백산 전기에 의한 아리랑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천기를 통해 한민족의 찬란한 문명을 일구게 하고 지기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나타나게 하였으며 인기를 통해 천손민족임을 잊지 않게 개체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간직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늘은 250만 년 전부터 창조주의 신성한 계획에 의해 한반도를 언약의 땅으로 정하고 전기를 공급해 왔던 것입니다. 그 신성한 계획의 핵심에 우리 한민족인 배달민족 단지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그럼 한민족의 비밀 제6편 천손민족의 부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